사람은 꿈이 있을 때 풍요로워진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쩐다고요? 나 지금 딴 생각 하나 까먹었어. 꿈이 있을 때 풍요로워진다고. 꿈이 있을 때 풍요로워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그냥 뭘다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이 풍요롭지 않을 때가 약간 그런 건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뭔가 지금 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좀 공허해지게 마련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꿈이 또한 이제 조금 다른 말로는 욕망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다. 맞아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그렇죠. 살려면은 뭐이 주변에 재화는 널렸는데 맞아요. 의지가 없으면은 그것만큼 나 공허한 인생도 맞아요. 없죠. 네, 정말 공허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 자체가 인생을 그렇죠. 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물론 그게 뭐 나쁜 짓을 하고 싶고 이러면 당연히 안 아, 그럼 안 되지. 뭐 되겠지만,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거는 그거 나도 좋지. 그렇다. 빨리 퇴근하고 싶은 나도 건 그래. 진짜 좋은 욕망이야. 어, 빨리 그거는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해서 그치. 끝내고. 어, 그게 그렇지. 업무 효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욕망이 되잖아요. 아, 아, 빨리 맞아요. 끝내고 술 먹어야지. 이런 것도. 맞아요. 아주 좋은 동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늘 무언가 좀 하고 싶은 상태로 이렇게 좀 건강한 욕망을 가지고 인생에 요새 좀 매너리즘이 좀 찾아오신 분들은 또 건강한 욕망을 찾기 위해 좀 이런 거 저런 거좀 다양하게 좀 기웃기웃 거리시면서 그 나한테 있어서 하고 싶은 거를 찾아주는 것도 되게 자기 관리에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기타 연주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타를 또 오래 치신 분들 이게 매너리즘이 빠졌을 때그 기타 연주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지면 이제 그렇죠. 실력이 확 이제 뭐랄까 그 맞아요, 멈춰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약간 좀 다른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맞아요. 화성악 공부를 조금 뭐 먼저 맞아요. 본다든가 다른 악기에 좋아요. 한번 기웃거려 본다든가 새로운 욕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그렇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타를 또 만나고 싶다는 그렇죠. 열망에서 사장님이 요즘 계속해서 그렇죠. 좋은 이런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로우든의 신제품입니다. 201 신제품 S23 12프렛 모델인데요. 지금 보면은 로우든에서 12프렛 모델이 예뿐만이 아니고 로우든의 그 다양한 그 바디 쉐입, WL 쉐입, S 쉐입, F 쉐입 이런 모든 이제 그 디자인들의 12프렛 모델들이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23 12프렛 해볼 거고요. 요거는 웨스턴 레드 시더탑의 축구판 월러. 다음 시간에는 25 12프렛인데 그거는 웨스턴 레드 시더탑의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그래서 이 바디 성향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둘다 탑은 일단 시더탑이기 때문에 12프렛 스프루스는 저희가 다음에 네.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94만 원 어, 가격이 비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F32C랑 23C랑 이거보다 이게 좀 가격이 높잖아요. 그게 뭐왜 맞아요. 그러냐면은 저게 예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들어왔던 모델들이라 아. 12프렛보다 지금 가격이 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는 한번 가격 정리가 되면서 저 모델들이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12프렛보다는 좀 비싼. 더 비싸게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12프렛 모델 거의 600돈입니다. 594만 원. 메이드 인 아일랜드. 전장 96cm, 무게 1.58kg, 100mm 두께, 7프렛 뒷둘레는 73mm, OM 딥바디입니다. OM 딥. 웨스턴 레드 시더탑의 월러츠 쿠판, 넥은 5피스 마호가니 로즈우드, 줄이 쭉쭉 가 있는 게 헤드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것도 SG381 헤드머신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이것도 너트너비가 45예요. 12프렛인데도. 그래서 정말 그 애초에 그 요새 로우든에서 본 거의 모든 기타들이 스트럼 전용이 아니고 다 독주, 그러니까 핑거스타일 전용. 44.5도 아니고 근데 45야, 45예요. 그냥. 아예 그냥 딱 넌 45. 핑거스타일 이렇게 해놓은 거 느낌이죠.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기존에 이제 14프렛에서 만나는 기타들이 650이었고요. 얘는 630입니다. 상대적으로 숏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브릿지는 로즈우드.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뭔가 가볍지 않나요?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상판뿐만이 아니라 기타 자체가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딥바디를 쓰지 않았나라는 아, 그거 울림을 생각이에요. 좀 벌충하기 위해서. 네. 네.
일단 사운드 자체는 우리가 F23에서 들었던 그 월러 사운드 그거 비슷한 느낌의 맞아요. 정체성이 느껴지죠. 일단 그 월러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그 잘 말라 있고 엄청 그렇죠. 잘 건조된 바삭바삭한 사운드, 견고한데 알이 되게 작은 느낌인데 오늘은 견고한데 알이 작고 얇은 느낌. 맞아요. 여기까지 약간 뭐랄까 이제 그 초박형. 아 초박형. 초박형 상판 같은 그런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핑거 바로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이게 바디가 작아도 12프렛 다 있어도 사운드는 그 핑거 사운드는 핑거 사운드는 그 확실히 피지컬이 저거보다 울림이 좀 적기는 한데 작은 바디 치고는 진짜 귀에 팍팍 꽂히는 사운드는 여전합니다. 사운드가 그 근데 그 3번 줄 4, 5, 6번 줄 위에서 울림이 약간 뭐랄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통 안에서 도는 느낌? 아. 이게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통돌이 이게 몸 전체가 울어야 나는 소리. 아. 약간 뭔지 알 것 같아. 뭐냐면은 작은 차체에다가 좋은 엔진 달아놓은 느낌인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 울림이 와 이건 진짜 쳐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데서 그 얇다라는 느낌이 더 잘 전달돼. 맞아요. 상판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래서 앞으로 전달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치는 사람의 느낌은 약간 꽁꽁 하는 이게 이 통 전체가 같이 우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있어요. 네.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운드적으로는 뭐 큰 기타랑 당연히 사운드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음향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그 핑거 스타일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귀에 빡빡 꽂히는 알알이 살아있는 사운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사운드 이게 뭐 날쿠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이게 할 게 별로 없어서 저음도 꽤 무게감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좋은 엔진을 작은 차체에 달아놨다. 이 소리 이런 소리. 차체가 전체가 떨리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네네. 요런 사운드. 그렇습니다. 핑거 스타일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온몸을 써서 연주하는 맞아요. 네. 온몸을 쓰는. 자, 이건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민들레. 민들레. 듣고 오도록 조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아, 그렇죠. 바디가. 그렇죠. 네. 잘 어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뭔가 진짜로 그 아까 얘기했었던 몸 전체를 울려서 그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되게 성실한 핑거 스타일 기타. 아, 그러면서 뭐 컴팩트하고 연주감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장점이 되겠고요. 12프렛 모델도 아주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12프렛에다가 로즈우드를 얹으면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아하. 기대가 되네요. 자, 명호 씨부터 이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얇은 판의 느낌. 실제로 얇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얇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온몸을 떨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을 떨어서 소리를 내는 느낌이니까 나의 소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세대 차이 나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게 기억이 나면 진짜 옛날 세대고 그 다음 세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그 다음 세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그렇대. 그래서 나 너무 크게 웃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가 떠오르면 진짜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너네. 근데 뭐 똑같잖아. 어디 뭐 핫이슈 생각이나 했어? 핫이슈 생각도 못. 근데 핫이슈도 옛날 사람이야. 아, 맞아. 자, 너 뭐 해야 되지? 한 줄 평 드려야 되지?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그 작은 차체에 좋은 엔진이라는 그 느낌이 딱 이 S23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로든 박스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9, 가성비 10, 편의성 12, 디자인 14, 총점은 6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0, 편의성 12, 디자인 13 해서 총점 62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63.5. 높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점수를 보면 윤호 씨랑 저랑 한 3점 정도 계속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전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 아, 그치. 가끔씩 있지. 맞아. 제가 더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또 확 이렇게 의견이 바뀔 때가 있어. 있지.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12프렛 기타 이런 뭐 스몰 사이즈 바디 기타가 특히 어떤 뭐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심지어 그게 이제 가격대가 거의 600인데 맞아요. 그 12프렛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간 어쩔 수 없이 가성비적인 쪽에서도 좀 내려가게 그렇죠. 되고 내려갈 수밖에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애초에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는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프렛 오늘 S23으로 제일 처음 살펴봤고요. 63.5.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는 과연 요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네.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로즈우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